자, 이제 가격 이론부터입니다. 이게 제일 헷갈려요. 가격까지 헷갈린다고요? 다행입니다.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보통 쉬운 건데, 가격까지 구별하는 게.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값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값이잖아요. 가치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을 갖거든요. 이거는 출제되면 어렵지 않은 건데요. 근데 뭐 다행이죠. 뭐 어쨌든 뭐 본인이 헷갈린다면. 근데 그것보다는 작년에 감정평가가 모두 이제 네 문제 출제됐거든요. 감평에서 원래는 여섯 문제가 출제돼요. 보통은.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 있죠. 이게 10분의 7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출제가 되면은 일곱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가 출제가 안 되면 감정평가에서만 여섯 문제 이렇게 돼요. 근데 작년에는 감평에서 네 문제가 나왔대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만 10분의 7이던 것이 갑자기 3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적게 나오면서, 이제 예전보다 적게 나오면서 여기가 3방식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요. 3방식에서 세 문제. 가격과 같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출제가 안 됐어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 앞부분에 지금 많으면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야 되는데 출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세 문제 나오면 여기 세 문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제 원칙이죠. 가격제 원칙이 거의 해마다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나왔죠. 지역분석, 개별분석 이것도 한 10분의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재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올해는. 그러니까 요 가격제 원칙 중에 다섯 개 특별히 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역분석 개별 이건 안 내렸잖아요. 근데 이걸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동전을 10번을 던져서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10번 던져서.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죠. 근데 지금까지 9번을 던졌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10번째 던지면 반드시 앞면 나올까요? 그건 아니죠. 항상 어떤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서 원래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고, 제가 무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사 반스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9번을 안 던졌잖아요. 동전을 9번을 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제 경향으로 비춰서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이쪽에 더 신경 써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결국 여기 더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파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가격 가치 비교하는 거, 또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이런 것들은 좀 꼭 가격 특징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보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본다. 여기에 더 신경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362쪽이에요. 1번부터 3번까지가 가격 가치 구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문제만 풀고 요거는 1번을 보는데, 가격과 가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의 가치는 현실의 실제 시장에서 매매 당사자 간에 실제로 지불된 값이다. 이거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의 수급 작용에 의해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흥정된 값이다. 이거 옳은 표현입니다. 이게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그것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권리와 이익에 대한 값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서의 현재 가치다. 물리적 실체로서의 현재 가치가 아니고요. 권리 이익에 대한 값이다. 권리 이익. 장래에 발생할 권리 이익의 값이 가치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생산 가치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가치겠죠. 앞에서 옳은 게 이미 나왔으니까 이게 틀렸겠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 가치가 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생산 가치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관점에서 보는 가치가 생산 가치예요. 그게 왜 우리가 말하는 가치가 될 수 없는가 하면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달동네 고급 빌라 말씀드렸죠. 돈은 들였지만 비용은 투입됐지만 그게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용을 들인 거는 공급 측면의 가격이거든요. 그거는 공급 측면만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수요 측면만 놓고 또 가치를 따질 수는 없어요. 이거 수요 공급을 모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치가 바로 우리가 보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지만 가격은 다원적이다. 이거 바뀌어있죠. 가치가 다원적이고 가격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경향이 강하고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고 그러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하면 가격과 가치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번, 5번은 뭐에 대한 건가 하면, 4번, 5번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 특징. 여기는 이제 그 교환의 대가인 가격하고요. 용익의 대가인 임료 이렇게 나누고요.
이거는 이제 넓은 의미의 가격을 좁은 의미의 가격과 임대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가격의 일종입니다. 임대료도. 예, 이것은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다고 그러죠. 원본 과실 민법에 나오죠. 예, 이 과실은 이제 법정 과실이 되는 거죠. 예, 이자라든가 임대료 이런 거는 법정 과실이죠. 예, 그리고 예, 소유권에도 가격이 있고요. 기타 권리에도 가격이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익에도 이런 데서 모두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병존할 때는 그 각각에 대해서도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각각의 가격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적이다. 뭐 이런 성격도 있고요. 위로는 잘 올라가지만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 장기적 배려하에 예,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4번의 1번을 보시면 부동산 가치란 예, 부동산의 소유주 비롯되는 장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다. 이거는 맞죠. 예, 다음에 예,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 부동산에 병존할 때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형성되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의 가치는 화폐를 매결하여 가격이 되므로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죠.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지난번에 그 환류 원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피드백. 예, 재화의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가격의 이중성이라고요. 예,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되고요. 결정된 가격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 지난번에 지난주였나요? 집약도가 높으면 집가가 올라가게 되고 집가 올라가게 된다. 집약도 높아지는 이런 환류 원리 할 때 했죠. 예, 이게 이제 가격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격의 이중성은 무슨 원칙과 관계 있을까요? 가격 원칙에 수요 공급 원칙과 관계 있습니다. 수요 공급 원칙.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 표시되며 원본 가치 관계 있다. 에, 맞죠? 에,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6번은 시장 가치에 대한 거죠. 제가 이 시장 가치를 말씀드릴 때마다 민법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를 때마다 민법에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부동산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체도 안 되고 사기 강박이 있어도 안 되고 또 경솔, 무경험, 궁박한 상태가 돼서도 안 되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이 시장가치다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대상 부동산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된 가격이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매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로 해야 돼요. 사기 강박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매매 당사자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나 시장성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근데 4번이 틀렸어요. 예, 이 부동산 시장의 가치 형성 출품 기간이 길수록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5번은 당연히 강요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게 예, 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하잖아요. 이 충분한 기간이 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충분한이 차고 넘치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기간이 아니라 적당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기간.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adequate라는 단어 있죠. adequate라는 단어가 충분한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적당한으로도 번역이 되죠. 또 심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적당한 기간 이거까지 못 가면 죄송하죠. 그 adequate이 충분한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적당한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 충분한이 차고 넘치는 충분한이 아니라 적당한 만큼의 충분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당한 만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길수록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7번, 8번, 9번, 10번까지는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거죠. 그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죠.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죠.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한테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형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지계라고 했고요. 동생 이름은 유상류 또는 뭐 효상류. 이게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학자도 있다 그랬죠. 이게 지역 요인이고 이게 개별 요인이고 이게 일반 요인이죠. 일반 요인은 다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죠. 사경, 행, 이렇게.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결정되게 하는 거죠. 자, 요 내용인데 7번을 일단 볼게요. 7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효용, 상대적 실성, 유효수요 세 가지 발생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가격이 발생한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해.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죠. 물론 어떤 학자는 이전성을 추가로 들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번에 유용성은 또는 효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으로서 그 부동산의 쾌적성, 수익성 등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주거용의 경우에는 쾌적성이 유용성이 될 것이고요. 상업용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유용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은 물리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희소성이 있으나 용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공급량이 문제되므로 희소성은 상대적 희소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한다.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을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요인이다.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요인은 개별 요인입니다. 개별 요인. 지역 요인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맞는 말이죠. 가치 형성 요인도 서로가 유기적인 상호 관련을 맺습니다. 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9번을 보겠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의 연관성과 유동성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의 일반적 요인이죠. 이 일반적 요인은 일반 그 사회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반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이런 건데요. 예, 우리가 이 실제 이런 감정 평가를 할 때, 이 물건, 이 건물을 평가를 한다 할 때 이런 일반 요인은 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는 사회적 요인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수 또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 수준 예,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지역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죠. 이 개별 요인. 우리나라의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 인구가 더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축소된 일반 요인이요. 지역 수준으로 축소된 일반 요인하고 지역의 자연 조건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그래서 지역 요인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요 다음 파트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잖아요. 지역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고요.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고요.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파트가. 그래서 그렇고요. 이번에 지역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표준적 이용에 의해 집값 수준이 형성된다. 맞죠? 이제 지역 요인, 그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 분석에서 표준적 이용과 집값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적 요인은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하여 지역 특성을 이루는 지역 요인을 구성한다. 맞죠? 예, 이 일반 요인은 이 지역 수준으로 축소돼서 그렇게 지역 요인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은 개별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이므로 표준적 이용은 최유효 이용 방법에 종속적으로 결정된다. 이게 틀리죠? 뭐가 먼저 결정돼야 돼요? 표준적 이용이 먼저 결정돼야 되죠. 예, 그런 다음에 최유효 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예, 다음에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도 되고요. 10번 문제 같은 게 간혹 출제돼요. 간혹. 예, 간혹 출제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 요인이냐 사회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이 셋 중에 어디에 포함되느냐 따질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얘입니다. 예. 예,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별할 때는 일단 무슨 제도, 정책, 계획, 규제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정부가, 국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예,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행정적 요인이고요. 이런 단어들이 없으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둘 중에 나머지 하나 중에서도 그 다음으로 판단하는 게 경제적 요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가, 임금, 고용, 이자율, 산업구조, 기술 혁신 뭐 이런 표현도요. 이런 것들은 경제적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적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뭐 외우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11번부터가 이제 가격 재원칙이죠. 가격 재원칙 5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된다 그죠? 그 5개가 뭐예요? 일단 내부 관련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이 있고요. 또 교회 원칙이 꼭 기억해야 되고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에서는 적합의 원칙 꼭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도 뭐 더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는 변동의 원칙이 있죠. 여기도 뭐 하나 더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원칙에서는 대체 원칙이죠. 이 다섯 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시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정평가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균형의 원칙과 관계되는 건 뭐예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거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정한 균형이 달성되어야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로 발휘된다. 그렇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에 적구 판단을 한다거나 아까 나왔던 한정 가격 그와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뜻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아까 생산 가치가 아니라 그랬죠. 기여도의 합입니다. 그 기여한 정도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기여하는 게 적을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되죠. 그래서 그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죠.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확정해야 되고요. 시점 수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 관련하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을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요. 똑같은 효용이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슷한 거라면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거라면 가격이 결국은 비슷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3강씩 모두 다 관련된다 그랬죠. 그 감평 3강씩 중에서도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직접적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떤 사례하고 비교해야 돼요?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사례하고 비교해서 비중 가격 구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다 관련되지만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또 간접법 적용하고 관련된다 그랬죠. 대상 자료가 없을 때는 누구 자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례 자료를 이용하는 게 간접법이죠. 자 이게 이제 다섯 가지고요. 그 외에 조금 몇 가지만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자 11번부터 풀면서 좀 보겠습니다. 평가 활동이 지침이 되는 부동산 가격제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균형의 원칙이 대내적인 관계의 것이라면 적합의 원칙은 대외적 관계의 것이다. 맞죠? 감정평가서에 기준 시점의 확정이 필수적 기재사항이 되게 하는 이런 접근가 되는 것은 예측의 원칙이 아니라 변동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원칙으로서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중요도는 조금은 낮고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이게 최유효 이용 원칙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적합의 원칙. 이 둘이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에요.
동산에는 적용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는 용도 다양성 때문에. 이거는 부동성 때문에. 동산은 용도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동산 물건들 생각해보세요. 뭐 실기든 볼펜이든 용도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유효용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산은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걸 고려 안 하는 거죠. 예, 이것만 예, 이 그 부동산에만 적용되고요. 균형의 원칙. 이거 동산도 적용되죠. 동산도 적용되죠. 예, 별로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도 예, 1,000만 원짜리 경차 사가지고 이거 빚값 원칙하게 채치장 해봤자 별 소용이 없죠. 그 차에 맞게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엔진오일 같은 걸 넣어도 1,000만 원짜리인데 충전은 되지만 고급차는 좀 면세차 이런 거는 좀 조금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른 거지. 이거 마찬가지죠. 기업 원칙도 추가로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부동산에만 더 추가로 투자하는 게 아니죠. 동산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변동의 원칙도 마찬가지. 다 이거 동산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이다, 콜라 뭐 이거 대체 원칙 다 가능해요. 예, 이것만 부동산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 다음에 4번도 약간은 이제 신경이 예, 약간은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데 사실 이 대체 원칙을 안다면 기회비용 원칙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대체 원칙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투자, B라는 투자 이거 11% 예상되고 22% 예상된다. 이거 하면 이거 못하는 거고요. 이거 하면 이거 못하는 거. 대체 가능한 건 얘를 선택한다는 건 얘를 포기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원칙과 중에 주로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체의 원칙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게 기회비용 원칙은 하나를 대체 가능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는 다른 거를 버린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니까 기회비용 원칙은 대체 원칙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리고 대체 원칙은 3방식이 중요한 이런 조건 거고요. 예, 다음에 5번도 헷갈리면 안 돼요. 예, 5번은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또는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이런 거 헷갈리는데요. 이 감가 요인의 물기경이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에서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에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를 그랬죠. 얘네들은 부동산에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를 그랬죠. 자, 이 기능적 감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능적 감가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들어간다고요. 건물과 부지가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은 내부, 부동산 내부 요인이 부동산. 건물 내부가 아니라 부동산의 내부 요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복합부동산이잖아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내부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건물과 부지 부적합은 경제적 감가 아니고 기능적 감가라고요. 됐나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예요.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 12번, 13번은 여러분 봐주시고요. 14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주변의 토지 이용, 시장 수요 이런 얘기는 부동산 내부 요인이요, 외부 요인이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죠. 짝이 안 맞죠? 예, 틀렸고요. 다음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아니죠? 기여도의 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콤마 뒷부분은 맞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요소 결합 비율의 적절한 균형. 적합의 원칙은 외부 요인이잖아요. 외부 관련 원칙이죠. 근데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 이거는 균형의 원칙, 외부 요인을 말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잉여생산성의 원칙. 자, 이게 뭔가요? 잉여생산성의 원칙. 잉여생산성의 원칙은 여기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땅을 대고 여러분 중에 누구는 돈 대고 누구는 노동 대고 누구는 경영 노하우를 대서 임대부동산 해서 임대사업 한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 벌어들인 총 수익을 배분한다 그러죠. 근데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남는다고요? 토지한테 최종적으로 남는다고요.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주면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오질 않아요. 근데 토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한테 다 주고 최종적으로 부동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생산성이 원래는 토지한테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수요 공급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죠? 뒷부분의 내용은 수요 공급 원칙이고요. 그 잉여 생산성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15번의 2번 지문이에요. 15번의 2번 지문 보시면은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제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먹기 외의 잔여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해주는 한 토지에 귀속된다. 이게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 위에 5번 지문이에요. 그 5번 지문이 옳은 거죠. 14번은.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동의 과정에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도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5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시면 16번을 보시면 그 16번에 기억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되면 특히 사례 부동산 이건 대체 원칙이죠. 그리고 디귿은 수요 공급 상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건 수요 공급 원칙이거든요. 수요 그래서 3번, 5번이 대체 원칙과 수요 공급 원칙이죠. 근데 이제 니은이 문제인데 지금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만 있다면 3번도 되고 5번도 돼요.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죠. 이 수익 체증 체감 원칙도 추가 투자의 적구 판단에 적용이 됩니다.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감소하죠. 그러니까 한층 한층 더 건물 층수를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한층 한층 올릴 때마다 추가적인 수익보다는 추가적인 비용보다는 추가적인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한층씩 더 올리죠. 그러다 더 이상 올리지 않는 한계가 나타나죠. 그는 한층을 더 짓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때는 더 이상 짓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수익 체증 체감 원칙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추가 투자의 적극 판단에. 근데 한정 가격은 뭐밖에 안 돼요.
기여의 원칙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7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8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위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외부적 적합성을 기한 부동산의 이용은 시장성 감퇴로 이어지고 경제적 감가 요인이 된다는 것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외부적 그 다음에 경제적 맞죠? 경제적 감가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각 생산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수익 중 토지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 이거 방금 잉여생산성의 원리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감가 요인 중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적 감가 요인의 판단과 개별 요인 분석에 유리한 요인 균형의 원칙이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체 원칙이죠. 예,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 기준 시점 시점은 또 뭐예요? 변동의 원칙이죠.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다섯 개만 사실 제대로 해도요. 예, 여기 물론 여기 경쟁의 원칙 있죠. 경쟁의 원칙은 이제 초과 이용과 관련되는 거고요. 뭐 예측의 원칙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언급해요. 경쟁의 원칙,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더라도요. 요런 정도만 해도 지금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것의 80%가 커버가 돼요. 80%가. 그럼 나머지 20%는 안 돼요. 더 해야 돼, 더. 근데 그 나머지 20%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되는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것도 20%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지금 여기 있는 만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에서 아예 그냥 20%는 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80%만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네, 마지막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여기서도 이제 나오면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문제를 묻는 것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해서 요거는 이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요거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여기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여기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고, 이게 선행 분석이면 후행 분석이고, 이게 적합의 원칙 관계 있다면 균형의 원칙 관계 있고, 경제적 감가 관계 있다면 기능적 감가 관계 있고, 부동성과 관계 있다면 개별성과 관계 있고, 전체 분석이라면 부분 분석이고, 거시 분석이라면 이시 분석,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한 반 정도 출제돼요. 열 문제가 출제되면 반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에요.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요 뜻을 묻는 거예요. 요 내용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문제를 풀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지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여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맞죠? 키워드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입니다. 다음에 2번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의 인접성 및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영위한다. 맞죠? 이게 개별 분석은 개별성, 지역 분석은 부동성 또는 인접성.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동일 수급권, 유사 지역, 인근 지역을 분석해 인근 지역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 틀렸죠?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대체성을 갖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일성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비슷해야 된다고요. 가격도 비슷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동일 수급권이면 동일 수급권 안에 이 수급이라는 게 뭐 수급, 수요 공급이죠. 이 대체 경쟁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 안에서. 근데 인근 지역이 여기 있고. 유사 지역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죠. 이 동일 수급권 안에서 지역 특성뿐만이 아니라 모두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해야 됩니다. 다음에 5번에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의 성숙도와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환의 성숙도 그리고 용도. 성숙이 완만하면 전환 전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2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틀려죠?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바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 앞서 지역 요인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 또는 어떤 부동산이라는 게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상태라면 그대로 평가하면 되겠지만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를 파악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근데 그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제약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 뭔지를 먼저 보고 그 제약 하에서 최유효를 판정하기 때문에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먼저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고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편이죠. 다음에 4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인근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거래 가격을 사례 자료로 채택할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 작업은 필요 없으나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지역 요인 비교와 지역 분석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역 요인 비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 요인 비교를 하는 경우는 유사 지역 사례의 경우. 유사 지역 사례의 경우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고요. 인근 지역 사례인 경우에는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 사례일 때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반드시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항상 하는 거지만, 지역 요인 비교라는 것은 사례가 어떤 지역 사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 지위 및 표준적 이용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사 지역과 이 양자를 포함하는 보다 광역적인 동일수급 및 그 주변의 같은 용도 지역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죠? 얘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뭐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얘네들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인성 얘기했었나요? 배우가 이 잘생겼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뭇 사람들이죠. 뭇 사람들이 없으면 잘생긴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사도 두 개를 비교하고 이렇게 사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얘의 특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다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예를 들 때는요. 다 이게 공부와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을 시키라고. 그러면 훨씬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다 지역분석의 대상 지역과 관계되는 거죠. 그중에서 5번, 8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5번은 지역 분석의 대상인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지역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가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지에 의해서 지역 범위가 획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 용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용도나 기능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동일수권 내의 유사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방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치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권역은 동일 수급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는 영도 지역의 판단, 인근 지역의 지역 분석, 그리고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의 상관 분석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물건이, 그 물건이 속한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보는 거예요.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그래서 그 지역을 분석, 영도 지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분석하고, 유사 지역과의 상관 분석을 하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영도별 동일수급권 파악과 관련된 설명 같은 것은, 1번에 주거지 동일수급권은 동상 도심에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통근 가능한 범위가 이제 주거지의 동일수급권. 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은 배후지를 배경으로 동일한 상업수익을 올리는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수익성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전환 이 후에 토지 종교에 따라서 결정하죠.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 낮은 경우에 전의 종별의 동일수급권과 같아지는 경향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공업지나 임업지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9번, 10번, 11번처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지역분석, 개별분석을. 자, 그중에서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지역분석은 주로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명백하기 위해 유사지역을 추가로 검토하지만 동일수급권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이거 틀렸죠. 동일수급권도 지역분석의 대상이죠. 동일수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사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례 수집할 때는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동일수급권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동일수급권도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있어서 개별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었던 거죠. 앞에 몇 번에서요? 3번에서 나왔죠. 3번. 3번, 2번 지문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지역 분석이라 하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여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아까 나왔던 거죠.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 제약하에 있으므로 개별 분석에 있어서 특히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에 상호관계의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된다. 맞죠?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 분석으로서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는 것이라면 개별 분석은 부분 분석으로서 최유효 사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에 11번이 전형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가지고 그냥 비교만 하면 되니까. 넘어가시면 12번, 13번, 14번은 10분의 1에 나오는 겁니다.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라는 거죠. 이거 뭐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10분의 1에 해당하는데 12번만 풀어보겠습니다. 그 인근 지역의 지역 사이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성장기에는 집가 상승이 비교적 활발하고요.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되는 등 지역의 형태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성장기 하면은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크 나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성장기죠. 성숙기는 여기죠. 이렇게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이게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한 15에서 20년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25에서 30년. 이렇게. 예,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쇠퇴가 시작되죠. 사람도 늙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근데 1번은 이제 재개발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쇠퇴기 말에서부터 천이기를 거치면서 재개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다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은 성숙기에는 집가가 비교적 안정되며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중심을 이룬다. 자, 1단계가 성숙이요. 15에서 20년 지났습니다. 15에서 20년 지났는데 여기가 신축 부동산일 리가 있습니까?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쇠퇴기에는 건축물의 경우 경제적 내용 연수가 경과하여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렇고요. 쇠퇴기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30년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천이기에는 저소득층 주민의 활발한 전입으로 수요가 자극되어 가벼운 집값 상승을 보인다. 이게 뭔 소리냐? 이때 하향 여과가 시작이 되죠. 이때 하향 여과가 시작되거든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때. 근데 이때는 보다 활발해요. 활발. 그러면 예, 주민 교체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래도 좀 활발하게 있고요. 그래서 가벼운 상승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끌린 지역의 연령 현상 성립 전제 요건은 동시적 개발, 동질적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좀 어렵고 중요도는 좀 낮은데요. 어떤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개발되고 해야 다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반 이렇게 되는데 찔끔찔끔 개발되면은 이 말이에요. 찔끔찔끔 개발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먼저 낡아지고 이거는 아직 괜찮고 그렇잖아. 이거는 금방 지었고 이거는 진지 오래됐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짓고 같이 흘고 이렇게 되죠. 그래야 그 지역 전체의 생애 주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5번은.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십시오. 10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감정평가 3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